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재건축 매수세가 되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아파트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27일 부동산업체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주에 서울 아파트값 0.12% 올랐습니다. 그 전주에 0.07% 올랐던 것에 비해서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재건축을 보면요, 0.43%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9.13 대책 이후에 주간으로 봤을 때는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면서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이러한 현실,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정책 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전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KB경영연구소에서 이제 부자 보고서라는 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부자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라든가 또는 투자하는 패턴이라든가 또는 투자하는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알수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이제 부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자의 기준은 현금 자산 10억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걸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자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산 규모는 한 67억 정도 되겠습니다. 부동산 자산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고, 이제 실제로 1년에 거둬들인 수익은 한 2억 2천 정도 되고요. 월 사용하는 돈, 금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부자가 된 연유도 좀 재밌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됐다라는 게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부동산 투자를 잘 됐다.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투자하는 상품의 종류도 좀 재밌습니다. 재밌으면 보시면 일단 거주용 주택입니다. 거주용 주택하고 거주 외에 투자하는 주택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산이 이제 일정이 되기 때문에 빌딩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이면 세 가지 상품으로 압축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재밌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50억이 넘는 부자들의 큰 특징은 굉장히 이제 투자에 있어서 공격적이다라는 그런 형태가 나 있고요. 이제 50억 이하의 이제 자금이 많지 않은 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 뭐 이런 통계가 나 있기 때문에 좀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재밌는 통계를 많이 볼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강성우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대한민국의 이 중심 위치에 있는 곳이다 말씀을 드릴 텐데 비단 위치뿐만이 아닙니다. 중부대륙의 새로운 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하는 충주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자, 충주 안성면의 토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어떤 곳인지 궁금해집니다.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실까요? 충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부 내륙권의 신산업 도시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7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부 내륙 철도가 현재 이제 공사 중인데요. 예정이죠. 앙성역, 예정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 500m 정도 되겠고요. 면적은 330제곱미터 10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이제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특징은 신설역사에서 500m, 매매가는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토지의 특징도 이어서 바로 살펴주시죠. 네,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완경사에 어쨌든 임야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역세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500m 안쪽에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에 진행이 되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환지 방식으로 도시 계획이 될 그런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성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선거리로 한 500m 정도 전체적으로 한 100평 정도가 되겠는데 500m 정도의 거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도시개발이 신설역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개발은 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한 1km, 길면 1.5km. 그러니까 500m 내외에 있으면 거의 뭐 도시개발 선에서 빠질 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지개발이기 때문에 나중에 택지가 정리된 토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데를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이 가격 상승의 이제 원리 같은 게 우리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주거지 상업지로 전체적인 용도가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토지가 상승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이제 역세권 내지는 IC 근처의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제 관광에 대한 이슈가 많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 여기 들어오는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조금 나가면 남한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제 비내섬 관광단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근에 로봇 테마파크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이제 또 애기들이나 또 초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그런 자리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역세권이 개발하면서 산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온천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벤션 센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리조트라든가 물놀이 시설도 지금 들어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2천억 정도 들여서 지금 개발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일자리죠. 요즘 핵심은 이제 일자리인데요. 이게 어쨌든 신설역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신설역사가 들어가는 자리다. 역세권이죠. 그걸 일단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산단이 많은데요. 사실 이제 현재는 기본적으로 뭐 메가폴리스나 기업 도시나 또는 첨단 산업 단지가 한 330만 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지어지고 있는 북부 산업 단지가 있죠. 한 43만 평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드림시드 산업 단지도 한 57만 평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앙성 인근의 앙성 산업 단지라든가 뭐 특화 기술 산업 단지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산업 단지죠. 바이오 국가 산단도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산업 단지가 많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가 성장하는 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천의 문경이 이제 고속철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천 문경 고속철도보다 중부 내륙 고속철도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서에서 출발해서 거제도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중부 내륙의 새로운 하나의 개발축 중심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천에서 충주 문경을 거치는 라인 자체는 2년에 완공이 됩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산업 단지가 많이 들어오면서 온천 관광지가 되고 또는 신도시가 되는 이런 이제 역세권에 대한 토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20% 2년이면 이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계속 교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뒤에 사진에 보시면 조감도라든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공사 중에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주 기업 도시는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가 이제 기업 도시가 보통 가장 잘 되는 것이 이제 원주하고 충주인데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양쪽은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쪽에서 산업 단지가 많이 들어오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이 실제로는 충주에 있는 기업 도시가 시발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주가 이제 앙성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자체가 산단이 많이 들어오고 관광지 두 개 축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충청 북도 종합 계획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부 내륙 광역권 개발 계획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현재 바뀌었습니다. 2030년 충주 도시북 기본계획도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세권 개발과 산단에 대한 내용과 온천 관광지로 중심 상업지역 그리고 만들겠다는 내용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투자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앙성역 개통 이걸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역세권에 개발되겠지요. 교통 더 좋아지겠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그리고 또 놀러오는 관광객분들도 참 많습니다. 리조트, 뭐 로봇 테마파크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놀러오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첨단 산업단지 지금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조금 더 핵심적으로 투자 포인트만 딱 간추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투자 포인트 간추려 볼까요? 네. 뭐 지금 어쨌든 투자 포인트 핵심은 일단은 역세권입니다. 우리가 도심에서도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외곽 쪽에도 역세권이 중요한데요. 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역의 위치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과의 그다음에 이제 거리입니다. 거리가 최소한 500m나 최소한 1km 안쪽에 들어와 있는 토지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겠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죠. 요즘에 직주 근접에 대한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도심이나 비도심이나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비도시로 갈수록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정주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 결국은 지가가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온천 관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 지구를 보시면 거기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온천이 개발되면서 이쪽에 대규모 리조트라든가 물놀이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인구가 몰릴 수 있는 역세권의 관광지에 거기에다가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배후 신도시가 되는 이런 포인트 네 가지가 잘 어우러진 그런 토지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충주시 앙성면에 위치한 토지를 살펴보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이 토지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마지막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어떻게 됩니까? 3.3제곱미터당 뭐 지금 한 6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00평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1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매매가는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아주 뭐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에 위치한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성우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성우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상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교통의 요충지인 용산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약 2분 거리인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소장님, 용산구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용산구 자체는 서울의 이제 한 가운데 중심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용산역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까지 전체적으로 역세권이 자리 잡고 있고요. 우측으로 이제 용산 민족공원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철길을 따라서 지금 대규모 업무 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개발 이슈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중심의 중심이 되는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남산공원뿐만 아니라 용산민족공원 조성도 예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주변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각종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상가입니다. 네, 사실 이 부동산에서 중심이라는 말은 질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중심 특집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던 충주, 오늘은 서울의 중심인 용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한강로 2가의 상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짜 개요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용산이나 이 근처는 도심 재생의 핵심이기 때문에 도심 재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를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가도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개요 정보를 보시면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있는 상가가 되겠고요. 위치는 이제 1호선 뭐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바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전체적인 면적은 전용 한 8.9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총 4층 중에 1층이 되겠고요. 준공은 1987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1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가의 건물 특징도 살펴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용산을 중심으로 한 이 이제 1호선 축의 또는 경부라인 축의 중심은 항상 도시 재생이 핵심이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 재생을 명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가는 월세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가 충분히 재생 핵심이기 때문에 더 고층으로 올라간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지주가 되어서 거기에 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발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전체로 보시면 사진에 보신 것은 87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어쨌든 전체 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총 4층 중에 1층에 상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향후에 재생의 핵심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 바로 국제업무지구의 바로 옆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용산역에서 2분 거리, 정말 초역세권이죠. 4층 중에서 1층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 연식이 좀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도시 재생이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앞으로 개발에 대한 이익, 그런 기대감들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입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용산역에서 도보로 2분이기 때문에 역세권 중에서도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용산은 지금 사실 용산 자체로 또 굉장히 크게 개발되겠죠. 국제업무지구라는 게 이제 있어서 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용산역뿐만 아니라 서울역이 전체가 하나의 큰 틀에서는 통으로 지금 개발될 예정으로 있죠. 지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1호선 경의중앙선에 이제 용산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게 되겠고요. 지금 현재 국제업무지구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 물밑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정도에 이제 토지를 매각하고 기본적인 그 최저 입찰가는 한 4조 6천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여기를 지하화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지역은 지금 개발 호재가 넘쳐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체가 아주 저렴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많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보실 수 있겠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입지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뭐 용산이야 뭐 말씀드린 민족공원과 남산을 끼고 있죠. 그 남쪽에는 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뭐 배산 임수에 가장 전형적으로 아주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우리 이제 서울의 3대 중심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강남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여의도 뭐 영등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광화문 종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부자 보고서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용산까지 4개를 포함해서 부자들은 이 4개 군데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번에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고 서울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 어쨌든 이 개발 호재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만큼 선점에 두시게 되면 나중에 미래 가치가 충분히 좋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이고 추가로 교통도 더 들어간다. 그런 최고의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딜 간다고 해도 멀지 않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교통의 장점이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또 풍수지리적으로 말씀도 해주셨어요. 한강으로죠. 남산까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입지역의 최적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용산이 입지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개발 호재가 지금 뚝딱뚝딱 엄청 진행되고 있거든요. 개발 호재 어떻습니까? 네, 사실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에서 물론 이제 몇 군데 호재가 큰 호재가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사실 용산 입지상으로도 현재도 중심이지만 이 철도망이 어쨌든 지금 중심으로 가고 있겠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도시 재생에 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단지로도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호재를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호재를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철도망 아까 말씀드린 서울역 그다음에 남영역 용산역의 역세권들을 주위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 역세권이 지하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면서 이제 서울 북부 역세권, 남부 역세권이 개발되고요. 그 다음에 남영의 캠프킴 이제 개발이 됐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것들이 대규모 업무지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국제업무지구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정도 있으면 여기에 따라 이제 입찰에 들어간다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최소한 4조 6천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규모상으로는 13만 평에 건평이 한 100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역 이제 북부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울의
또는 강북에 코엑스가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큰 일자리가 들어간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영역을 중심으로 한 캠프킴 또는 이제 그 용산 민족권을 중심으로 우측에 보면 유엔사 수송부 기지도 개발이 되면 또 상업 업무지구로 이제 개발이 되겠죠. 그럼 또 대규모 업무지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 상승에 항상 최적을 보면 그 역사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오느냐, 지금 역세권이냐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GTX A 노선, GTX B 노선이 용산역, 서울역을 지금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심에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큰 중심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GTX가 들어온 라인 쪽에 있는 여기 들어온 자리들은 거의 다 지금 집값이나 땅값이 많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 들어가서 중심이 되는, 현재도 중심이죠, 앞으로 중심이 되는 이런 용산을 꼭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들으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신규적으로 이제 신분 당선이 이제 또 연장이 되는데요. 사실 뭐 신분 당선이 연장이 되고 놓여서 사실 그 인근에 여기 들어오는 자리들은 거의 다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게 한 15년 정도에 이제 개통이 됐는데요. 그때도 한번 보시면 개통이 된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개통이 되면서 여기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강남역에서 출발해서 현재 이제 신사까지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이제 완공될 예정으로 있죠. 거기다 신사역에서 용산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강남역에 대규모 일자리가 있죠. 용산역이 또 대규모 일자리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로 연결이 돼서 교통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교통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그것 따라서 나중에는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사실 뭐 추리고 추린 겁니다. 용산의 호재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국제업무지구 개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이즈가 있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게다가 역세권 개발도 사실 그냥 역이 아니죠. 역 중에 역, 서울역 그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GTX 이야기 A, B 노선 두 가지를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호재까지 살펴드렸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핵심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사실은 뭐 핵심 투자 포인트가 너무 좀 많습니다. 호재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래도 이러든 저러든 역세권이다라는 건 항상 기억하셔야 되죠. 현재도 중심이지만 이게 지하로 빠지면서 그 역세권이 대규모로 개발된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개발되는 자리가 실제로 따지면 대규모 업무지구가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크지요. 요즘 직조 근접이 화두지 않습니까? 그럼 일자리가 대규모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인근의 집값, 땅값은 오르게 돼 있는 게 너무 이제 당연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가장 큰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 현대 작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뭐 아모레퍼시픽은 벌써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용산역 앞쪽은 또 지하 또 뭐 공원을 만들고 뭐 이런 내용까지 상당히 내용이 많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GTX 노선, 이 A 노선, B 노선이 또 이쪽을 거쳐가서 중심지에 들어가죠. 그다음 신분 당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 들어오니까 이게 뭐 트리플, 뭐 쿼드러플 역세권이 뭐 이렇게 계속 대건되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는 여력이 많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쪽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의 핵심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꾸준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의 시간을 두고 보시면 굉장히 추가적으로도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리고 한 세 가지 포인트 정도로 투자적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장점을 줄이고 줄여도 한두 마디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용산을 살펴주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용산구 한강로 이가의 상가,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 좀 볼까요? 네, 가격은 뭐 상당히 이제 투자하기에 아주 적절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상 이제 매매가는 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임대가 맞춰져 있는데요. 보증금 300만 원이 월 30만 원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은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실투자는 1억 1,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1억은 내외로 해서 용산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까지 이렇게 소장님과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소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이 세미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돈 되는 소액 부동산 투자라고 진짜라는 또 이름이 붙었네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강성우 소장님과 이규미 사님이 함께 할 수가 있는데요. 진짜 돈 되는 소액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겁니다.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강성욱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예, 매주 인사드릴 말씀들을 참 부자가 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부자가 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추석 이후부터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전화 상담을 원하세요. 전화하셔갖고 이것저것 얘기하시다 보면 한 시간씩 통화할 때가 많은데 제 통화 거의 다 통화 줄 때가 많은데 제가 54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조금 더 빨라져야 되고 조금은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부자들은 보통 4시에서 5시에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본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루에 아침 근무해서 부동산으로 사실 뭐 3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해서 1천만 원 벌었다고 하면 굉장히 작게 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1천만 원을 벌려면요. 한 달에 30만 원씩 3년을 저금해야 되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조금은 부지런하고 조금은 적극적으로 조금은 좀 이렇게 강하게 발품을 좀 팔아보는 것도 또 전문가와 상담도 전화보다는 실제로 대면해서 자산을 좀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식으로 좀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버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삼전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9호선 종합운동장역과 2호선 잠실 세내역, 9호선 석촌 고분역 또한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이사님, 잠실동의 생활 환경은 어떤가요? 네, 잠실동은 지금 굉장히 많이 탄천 개발이라든가 종합운동장 개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잠실동에 대한 어떤 수혜, 개발호재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잠실동의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총 6층 규모의 건물이며 병렬 주차로 주차 가능합니다. 건물 내부에 들어서면요, 중문이 있고 안방과 거실 각각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방에는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국제 업무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며 수서 역세권 개발과 거역 아천 뉴타운 개발로 인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강남 3구죠. 송파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송파구에서도 잠실동으로 가볼 텐데요. 다세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먼저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시죠. 네. 강남 3구의 송파구 중에서도 뭐 그나마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 잠실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실사용 면적이 46.29평방미터로 15평에서 한 16평 정도 사이에 있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총 6층 중에 4층을 말씀드리고요. 준공은 올해죠. 6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입주가 바로 가능하고 또 임차가 맞춰져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매매가는 3억 6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건물은 총 뭐 1층 피로티로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공간이 3면 코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안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뭐 자기 층까지 올라다닐 수가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내부 구조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내부 같은 경우는 지금 중문이 설치되어져 있고 바깥으로 외관에 통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3면 코너이기 때문에 개방감도 막 좋고 가시성도 좋은데 비해서 좋으면서 또 안에 내부도 통창으로 되어져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 또 조금의 바깥 뷰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방 시설은 좀 이렇게 우드톤이나 화이트톤보다는 약간 좀 고급스러운 블랙톤으로 많이 했는데요. 좀 특이하게 저희가 블랙톤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에 내부에는 인덕션이라든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뭐 투룸에 신혼부부가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살림살이의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욕실은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욕실은 세면대뿐만 아니라 샤워기 시설, 굉장히 매일 쓰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하다, 샤워기 하나만 갖고는 부족하다 싶으신 것 같아서 호텔식 샤워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화장실 사용 공간이, 욕실 사용 공간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중문이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좀 현관문을 열어놓고 또 조금은 여름 같은데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안에 있는 뭐 내부 시스템들은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잘 돼 있어서 15평에서 한 16평 사이기 때문에 투룸치고는 좀 넉넉한 구조에다가 앞뒤가 튀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고 밝은 느낌을 갖는 그런 내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올해 6월에 준공된 신축이라는 거죠. 6층 중에서 이 4층까지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층수도 좋은데요. 사실 내부 들여다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뭐 답답한 그런 투룸이 아니라는 거, 공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곳곳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보입니다. 일단 주방에도 블랙톤으로 유니크하게 색깔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는 더 좋다는 사실 꼭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 이게 바깥으로 나가봤을 때 여기 위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입지 여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호선이 인근에 있던데 입지 여건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하철 9호선 황금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삼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삼면이 코너로 되어 있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6미터 도로와 8미터 도로 사이에 있는 코너를 접도하기 때문에 가시성이라든가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탄천에서도 도보 한 1분 거리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탄천에 있는 주차장 활용을 하신다든가 하는 굉장히 좋은 여건들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삼전초등학교가 이제는 뭐 명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삼전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뭐 잠실동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하죠. 재래시장이 하나인 새마을시장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인데요. 거기에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생활의 주변, 생활의 재미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잠실 업무지구라든가 종합운동장에 있는 어떤 수혜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락시장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시설로 되어져 있어 규모가 제법 큰 시장이죠. 큰 시장인데 비해서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 냄새가 난다든가 뭐 이런 시설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뭐 저렴한 장을 보시려는 분들이 또 많은 대단위장을 보시려는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정말 마트형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현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의 여건, 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아니면 문화센터 같은 시설물뿐만 아니라 재래시장과 종합시장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생활 여건으로서는 가장 좋은 입지를 갖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입지 여건 지금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살펴드리는 곳 바로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일단 위치 9호선 지하철에서 굉장히 가깝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탄천 1분 거리, 그리고 산책할 만한 곳도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고요. 큰 시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이 직접 생활을 하실 때 그 라이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충분히 지금 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입지 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앞으로 미래 가치를 올려줄 만한 그런 개발 호재들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송파구 중에 잠실동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 호재 보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정말 하도 해도 해마다 하나씩 발표가 될 만큼 굉장히 이렇게 입지적으로 좋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하면은 마이스 개발이라 해서 국제 업무지구의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시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탄천 수변을 문화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개발 계획이 사실은 11월 말까지 지금 설계라든가 어떤 명칭이라든가에 대한 공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뭐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송파구 자체나 서울시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연구 용역들의 개발 결과를 그러니까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탄천 같은 경우는 사실 종합운동장에 있는 어떤 규모를 확대시켜서 탄천에 있는 주차장 부지까지도 같이 확대시켜서 편입을 시키겠다고 이미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탄천 종합 주차장 부지까지 또 유수지까지도 같이 개발을 한다고 하면 거의 한 10만 평방미터의 어떤 규모가 더 확장될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탄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송파 헬리오시티에 있는 유수지 개발이랑 같이 엮어서 굉장히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갖고 있고 마이스가 국제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업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물들을 사용을 하고 또 문화적인 어떤 여유로운 공간은 탄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송파구청장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피력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는 탄천에서 한 1분 거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대자동차 GBC 같은 경우는 6개 동으로 이루어져서 현대그룹이 모두 다 입주를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주하는 직장인 인구들만 하더라도 어떤 임차 수요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뭐 삼성동 같은 경우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잘 되어져 있는데요. 이미 이제 그곳에 있는 지하화 사업들 다 발표가 되어져서 호재를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GBC라든가 이런 평당 가격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는지 주변 시세를 보시면 이것들이 실현됐을 때 또 다시 어떻게 도시가 변했을 때 가격들도 상승할 거라는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뒤로는 수석구 역세권 개발이 종합학생센터로 바뀌어지게 되죠.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수서에서 세곡동까지는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1인 가구라든가 2인 가구가 거주하거나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없습니다. 다세대 지을 만한 입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잠실동 2호선과 또 9호선 라인에 있는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수서 역세권 개발에 뒤에서 받쳐주는 직장인 인구들까지 합친다면 임차 수요의 확보는 굉장히 탄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여 마천 뉴타운도 사실은 송파구 내에서는 사실은 송파구의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거여 마천 뉴타운까지도 다 개발되어져 있기 때문에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개발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거여 마천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있는 시 차원의 개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뭐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재개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잠실동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기존의 혜택들과 또 신축 분양이기 때문에 신규의 어떤 입지적인 호재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호재의 보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꼼꼼히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살펴드리는 이 송파구 잠실동의 다세대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가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가격은 저희가 3억 6천만 원 정도로 측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에 있는 12평짜리 리센츠 같은 경우는 한 8억 5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비라고 따진다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헬로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8억 5천까지 가고 있습니다. 잠실 엘스라든가 트리즘 리센츠에서 이 가격대를 받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는 헬로시티 한 만 세대 정도가 가격대를 한 18억까지로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잠실동 다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렴한 규모로 분양을 받으신다면 차익을 반드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상 임대가는 3억에서 3억 1000을 맞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투자 금액은 한 5천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 텐데요. 이규미 사님이 선정해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선임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방배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호선 구반포역과 4호선 동작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반포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 동량역까지는 약 7분이면 도달 가능하고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서울 남부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시외로의 교통편도 우수합니다. 또한 방배동은 주변 법조타운과 관공서 등 주요 업무직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직주근접지역으로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이사님, 그 밖에 최근 서초구에 호재가 하나 더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5월이죠. 개통된 서리풀 터널인데요. 서리풀 터널은 방배로 내방역 교차로에서 서초역 사거리 교차로를 연결해서 방배동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남권에 자리한 방배동이지만요, 도심에서는 갖추기 힘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서리풀공원과 우면산, 매봉지산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주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자연이 숨쉬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이번에는 뭐 이 강남 3구 쪽에서 벗어나지 않는군요. 서초구로 자리를 조금만 옮겨보겠습니다. 자, 서초구 방배동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어떤 곳인지 그러면 개요부터 챙겨주시죠.
예, 강남 3구 중에 하나죠.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소형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9호선 구반포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요. 4호선 동작역에서 도보 한 7분 거리에 있는 W역세권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전용이 한 17.05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총 11층 중에 8층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준공은 2019년 올해죠. 5월에 준공이 완료되어져 있어서 입주를 맞추고 있거나 지금 임차를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매매가는 3억 5,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살펴주실까요? 네, 건물은 총 4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 시설과 오피스로 같이 혼용돼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버뷰 1차, 2차까지 해서 저희가 2차를 분양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건물로 한 11층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동작대교 뷰를 볼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앞이 툭 튀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는 1층에 주차 시설과 기계식 주차까지 해서 입주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차 들어가는 공간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뭐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히든에 조금은 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세심한 배려들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텔식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텔식 소형 아파트인데요. 1.5룸에 투베이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방은 방대로 또 거실은 거실대로 쓸수 있는 공간의 주거 공간과 또 잠자는 공간이 분리되어져 있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강과 남산까지도 조망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앞이 툭 튀어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풀 퍼니시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에어컨이 거실과 또 방에 두 개로 설치되어져 있고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까지 세심하게 다 배려가 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뭐 독일 밀레 제품으로 완벽하게 구조가 되어져 있고 전부 다 붙박이장 안에 히든 시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픈되어져서 나와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굉장히 깔끔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어떤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년간 오피스텔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쪽에 1, 2인 가구가 이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도 좀더 고급화된 어떤 주변에 있는 임차인들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내부 구조도 굉장히 좋고 좋은 시설물뿐만 아니라 좋은 자재로 만들어졌고요. 욕실 같은 경우는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어떤 시스템을 다 도입을 해갖고 그쪽 물건을 쓴다든가 타일까지도 굉장히 뭐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고 고급스러운 그런 타일로 하나하나 내장재 마감을 다 했기 때문에 와 내가 지어도 이렇게까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지을 만큼 굉장히 잘 지어졌다. 샘플 하우스로 주변에 있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와서 구경하실 만큼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 들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주민이 굉장히 자금심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임차료도 굉장히 고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 내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5월에 준공된 신축인데요. 지금 이사님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굉장히 멋진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풀퍼니시드, 완벽한 옵션을 자랑하고 있고요. 8층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또 완벽한 조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지금 1.5룸 도시형 생활주택 살펴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입지와 호재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에 이어서 호재까지 같이 또 챙겨 주실까요? 네, 좀 전에 잠실동에 이어서 지금 9호선 구반포역이 도보 한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변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동작대로가 바로 앞에 있어서 뷰가 확 튀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4호선 동작역도 한 7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 4호선과 9호선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바로 옆에 반포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포 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전용 면적 평당가가 1억 2천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이 매물 매가도 전용 면적으로 따진다면은 가격을 조금 더 상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동 강남 쪽으로 넘어오면요. 삼성동에 있는 아까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영동대교 지하화라는 어떤 삼성역의 대규모 개발들 GBC 사업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포 재건축과 방배 재건축의 어떤 호재들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입지의 임차인을 수용할 수 있는 충격들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 5년간 이쪽에서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소형 1, 2인 가구보다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분양이 많았기 때문에 1, 2인 가구에 대한 어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있는 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눈여겨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은 세화 여고하고 세화 남고가 있습니다. 명문고등학교예요. 서울대 입시가 굉장히 뭐 얼마만큼 할 만큼 다 이쪽을 위해서 지방에서도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자사고 폐지라든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좋은 학교, 좋은 명문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학군 이동의 수요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거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요구 그런 수요들을 가지고 계시는 지방분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보사 부지가 지금은 그 MDN그룹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1조 한 9,23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2조 원에 육박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고 주변에 있는 어떤 기존에 있는 뭐 현충원이라든가 반포 종합운동장의 시설물 외에도 주거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어떤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임차 수익에 대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축구장 13개의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오피스텔을 제한 오피스타운만 짓겠다. 업무시설만 지어라. 그리고 그곳에는 뭐 문화 여가시설 이외에는 짓지 말아라는 어떤 2016년도 서리풀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주거 공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반배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반포 재건축에 있는 수요까지도 충격을 흡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반포 주공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한 1억 한 2천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네들이 지었을 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실 같은 경우 리센치가 한 12평짜리가 지금 한 8억 5천 정도를 호가하고 있고 개포 같은 경우는 20억대까지 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이 나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서리풀 개통으로 인해서 강남권까지 가면 한 20분 정도 단축이 됐기 때문에 거의 뭐 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중심가에는 사실 집을 지을 공간들이 없어서 방배 이쪽에 있는 고급형 1.5룸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곳에 입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서초구 방배동 도시형 생활주택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 마지막입니다. 가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많이 고려해서 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분양가를 상향으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어떤 규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예상 매매가를 3억 5천 3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예상 임대가가 3억 한 3백만 원 정도를 생각한다고 하면 실투자 금액이 한 5천 정도 예상되는 그런 규모의 물건입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방배동의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이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세미나 소식 말씀드릴 텐데 진짜 돈 되는 소액 부동산 투자라는 제목으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고요. 강성구 소장님과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전화 꼭 좀 필수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겠죠? 그러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는 이쯤에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팅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